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천만 개인 투자자 원금 회복 프로젝트 주식 1타 강사들에게 투자 노하우를 배워보는 상한가 스쿨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은 황윤기입니다. 자, 이 간밤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급락한 영향이 오늘 국내 증시에도 미쳤습니다. 코스피는 2주 만에 2700선이 무너졌고 코스닥도 840선을 넘지 못하고 마감을 했네요. 그중에서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의 HBM을 납품하기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외신 보도에 3% 이상 밀리기도 했고요. 이 공급 테스트가 순항 중이라고 삼성전자가 직접 밝혔음에도 하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오늘 업종 대부분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이 하락을 한 좀 부진했던 하루였는데요. 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돌파를 할 수 있을지 그 전략 수업들 꼼꼼하게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금요일이죠. 이분입니다.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전문가님, 시장이 동력을 다소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방금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뭐 국내 시장이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력을 잃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뭐 잃을 만큼 증시가 올라갔던 적이 있나 좀 싶기도 합니다. 사실 뭐 미국 증시라든지 전 세계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써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추세를 좀 나타내고 있죠. 뭐 물론 지금 다시 뭐 나오는 게 금리 인하에 대한 이것이 너무 가파른 이 빠른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다 보니까 지난밤에 뭐 뉴욕 증시가 살짝 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거는 전 세계 증시는 축제 중에 있다. 늘 말하지만 기간의 차이일 뿐이지 금리 인하는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어날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6월달을 예상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9월달을 예상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시장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굉장히 소외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지금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날 좀 내버려 달라.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왕따 수준으로다가 그냥 혼자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자꾸 사실 우리가 빨리 가달라 재촉해봐야 가지도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막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화나 있는데 그거 막 기분 풀어주려고 옆에서 건드려봐야 상대방은 더 화가 납니다. 그 화가 풀리고 나면은 스스로 알아서 다시 원래 재미난 사람으로 뭐 신나는 그런 얘기 돌아오잖아요. 연인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를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언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봐야 사실상에 뭐 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가지 말라 해도 안 갈 것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가는 그 시점만 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 타이밍이 언제가 다가올지를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뿐인 건데 자 지금 우리가 증시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아까 일단 중요한 거는 아까 이제 앞에 앵커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외신 보도에 따라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개파락이 나와주면서 좀 하방 나와주는 모습이 우리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증시까지 같이 좀 밀려주고 있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분명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외신의 이런 이 뉴스가 사실 부근이라고 하죠. 사실 무근이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부인하긴 했지만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자체에 영향을 끼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늘 제가 얘기했던 건 뭡니까? 이 차트 증시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했죠. 그림을 그려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하방 추세 아니죠 상방 추세가 이렇게 지금 살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는 있는 상황이고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했지만 이런 상방 추세가 살아있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보면은 아직 2500포인트죠. 그러니까 2500포인트대를 깨지 않는 이 과정은 뭐다? 아름다운 조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지금 뭐 다이어트를 할 때도 뭐 살이 쪘다라고 해서 몸무게가 늘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 뭐예요? 근력이 늘고 체지방이 빠지면 아름답게 살이 찐 거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도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엄청난 악재가 사실은 없습니다. 악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이렇게 혼자 올라가지 못하고 조정을 준다라는 거는 아름다운 조정이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늘 말씀드렸죠. 이 기다림의 미학, 기다림의 끝에는 여러분들이 상상치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상승 랠리,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와줄 것이다.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이 급락하고 급등하고 이거는 사실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상한가 스쿨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늘 지금 오늘처럼 시장이 빠지든지 오르든지 우리는 뭘 했습니까? 수익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거는 시장의 상승과 시장의 하락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시장이라는 거는요,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라는 거는요, 이제 2,000개가 넘어가는 종목들의 평균치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다니는 반이 반 1등 했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등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성적이 올라가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증시의 상방이 아니라, 증시 하방이 아니라, 내 계좌의 수익이라는 거고, 오늘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방송을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계좌 충분히 제가 책임지고 수익으로서 돌아설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제 손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따라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날 좀 내버려둬 라는 문장 상당히 또 한 방에 있네요. 우리나라 증시만 소외되어 있는 모습 좀 많이 아쉽죠. 그래도 지금 엄청난 악재가 있는 상태는 아니니까 결국 우리 시장도 갈 거라고 말씀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이 추천해 주시는 종목들 따라가면서 힘들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특징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강태공 전문가님은 어떤 특징주 주실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어딜까요? 일단은 오늘, 아마 오늘이 아주 최근 이번 주 많은 분들이 사실 제일 많은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HLB라는 종목이죠. 이제 HLB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급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FDA가 승인될 줄 알았던, FDA 승인돼 허가될 줄 알았던 것이 이제 불발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하락 리스크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HLB는 오늘 좀 빠르게 얘기할 거긴 하지만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실 재밌는 게 딱 한 가지. 이 HLB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뒤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이 특징주 뒤에 분석해드릴 거는 사실 HLB에 대한 집중 분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HLB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 아니면 이걸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까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오늘 아마 TV방송 끝까지 잘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이 HLB에 대한 희망 찾아가실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이 HLB라는 종목이 참 재밌는 게 혼자 이렇게 다이렉트로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고요. 자, 일봉상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하한가가 두 방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다행히 두 방이 나와주고 나서 움직임이 그래도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이런 모습, 지금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해볼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HLB의 문제는 없어요. FDA 승인이 불발되긴 했지만 항서제약의 문제 때문이다라고 과거부터 이제 이 FDA 승인 불발되자마자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항서제약의 주가는 이런 하락이 안 나왔고요. 우리나라 국내 증시 HLB만 이런 하락이 나왔죠. 왜 이런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이런 하락 속에서 보유하신 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는 이 방송, 이 뭡니까? 이 특징주 분석이 끝나고 제가 강의로 준비했으니까 강의에서 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Don't worry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Don't worry. 자, 오늘은 4.11% 반등하면서 장 마감한 HLB부터 특징주 시간 출발해 봤습니다. 이 제약바이오 대장주 HLB 주가가 반토막이 나면서 코스닥 지수 자체가 좀 움직였는데요. 오늘은 4%대에 올랐지만 하한가 이전으로 회복하기에는 아직 좀 남았죠.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이 지점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수업에 또 HLB에 대한 집중 공 분석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HLB 보고 놀라셨던 분들 꼭 수업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다음 종목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시장이 좋던지 좋지 않던지 저와 함께하는 분들은 수익을 잘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질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고요. KBI 메탈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KBI 메탈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4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대략적으로 지금 4배 정도 상승세가 나와줬어요. 4배 정도 상승세가 나와줬고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
KBI 메탈이 최근에 뭡니까? 구리 가격이 자꾸 지속적인 상승을 하죠. 그래서 뭐 전선주도 올라가주고 있고 이 KBI 메탈 역시도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까 말했다시피 4월 달에 여기서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삼성전자가 빠지고 코스피 증시가 빠지고 있지만 오늘 KBI 메탈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인 상방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월봉이라든지 일봉을 봤을 때 지금 이 해당 종목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좀 생각을 해요. 일단은 보통의 3,000원 정도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강한 저항 자리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2016년도, 17년도부터 거의 7년간의 강한 저항 자리를 뭐 했다? 뚫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이 그다음 고점 때인 거의 한 7,000원 정도까지도 돌파 시도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은 해보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단기간에 4배, 5배가 올라왔어요. 늘 말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2배, 3배, 5배, 10배 이상 수익을 굉장히 드리기 쉬워요.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KBI 메탈도 몇 배, 4배가 올랐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굳이 이거를 신규 회원분들이 신규 접근하실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 보유자의 영역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보유하시 분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냐? 이 3,5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6,000원대를 돌파하는 걸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6,000원 돌파하면 또 신고가 나오긴 하겠죠. 어쨌든지 뭐 중요한 건 3,500원 익절가. 늘 말하지만 수익이라는 건 챙겨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가라는 건 목표일 뿐인 거고요. 우리 모든 자녀분들이 서울대를 목표한다 해서 서울대를 가지는 못해요. 성적에 맞춰서 가야겠죠. 그것처럼 수익 역시도 줄 때 목표는 목표일 뿐 챙기는 게 좋다. 3,500원 익절가 잡으시고요.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4배 정도 수익 봤으니까 욕심내지 말고 익절하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8.53% 상승하면서 마감한 KBI 메탈 말씀 주셨습니다. 4,010원에 장 마감했고요. 오늘 주춤했던 구리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 상승의 반사 이익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죠. 추가적인 상승 향방이 나와주고 있다. 그리고 7년의 저항자리를 뚫어낸 자리라고 합니다.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하는데요. 6,000원 돌파하는지 지켜봐라 라고 하시고 익절가는 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주도 들어볼게요. 다음 종목은 어딜까요? 세 번째 역시도 추천드리고 좀 급등이 많이 나와준 종목이죠. K-엔솔이라는 종목입니다. K-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K-엔솔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많이 됐어요. 많이 지나갔어요. 언제 지나갔냐고 하면은 이때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이때. 어쨌든 뭐 작년 5월달에 소개를 시켜드렸고 소개시켜드린 자리에서 한 4배 정도 상승세가 나와주는 건 우리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지금 자리는 뭐 4배보다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한 2배, 3배는 올라가고 있는 자리다라는 거 확인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K-엔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최근에 또 이제 데이터 센터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지만 AI에 있어서 전력 양을 줄이고 전력 사용량을 줄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수적인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 데이터 센터에 있어가지고 액침 냉각 기술, 이 필수 액침 냉각 기술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K-엔솔이 과거에는 원방테크라는 기업의 이름으로서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부각은 됐지만 2차전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도 부각이 됐던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역시나 어찌됐든지 뭐하고 있다.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역시 아까 얘기했죠. 2배, 3배, 4배 이런 거 먹는 거 수익 보는 거 굉장히 쉽다. 라고 그래서 여기서 소개시켜드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숨고르면서 저 지금 전체적인 추세대를 지켜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15,000원 정리가 잡고 익절가 잡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다? 이미 소개시켜드리고 4배 정도가 올랐어요. 굳이 이거를 올라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이 K-엔솔을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 늘 말하지만 그냥 이 강태공 전문가 차라리 새롭게 추천하는 종목 매수하시면은 그게 오히려 수익이 낮지. 이미 4배, 5배 올라가서 빠진 종목은 매매해봐야 리스크만 크고 우리는 더 좋은 종목, 더 시세 차익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좀 찾아 나서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 K-엔솔이었습니다. 오늘 8.28%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18,05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 3거래일 연속 오르고 있네요. 이 종목도 우리 전문가님이 추천해 주신 이후에 4배 이상 오른 종목이죠. 엔비디아가 그래픽 처리 장치를 액체 냉각 기술로 설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반사익 받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15,000원 익절가 잡으셔라 라고 하시네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들어보죠. 전문가님, 마지막 특징주는 어딜까요? 마지막 특징주는 잉그루드 랩이라는 종목이에요. 네. 잉그루드 랩 같은 경우는 오늘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잉그루드 랩 같은 경우도 놀라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린 게 이것도 제가 추천을 드리고 지금 5배 정도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자꾸 강통 전문가 당신이 추천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추천한 종목만 추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말했죠.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은 지금 오늘도 돈을 벌고 있지만 함께 하지 않은 사람은 돈을 못 벌고 있다. 만약에 정말 내가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종목 올라타실 게 아니라 뭐다 상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QR코드를 촬영하셔가지고 노란 톡방에 입장하신다라고 하면은 매일같이 이런 뭐 매일같이 5배 이렇게 수익 난다라고 말 못해요. 매일같이 5배는 사기겠죠. 거짓말이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저를 믿고 꾸준하게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2배, 3배, 4배 이런 수익은 정말 너무 쉬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본인이 못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못하면요. 불가능한 게 아니라 본인의 실력을 탓하셔야 된다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수익을 보지 못했고 최근 시장에 소외된다 느끼신 분들은 상단에 노란 톡 QR코드 촬영하시면 되고요. 자, 잉그루드 랩 같은 경우도 분명히 차트상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린 자리는 이 구간대예요. 소개시켜드리고 지금 한 5배 정도 올라가고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K뷰티 열풍이죠. 이제 그래서 K뷰티 열풍에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들 모멘텀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이 부각이 돼주면서 역시나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올라가주고 있다. 그래서 월봉상 봤을 때 이미 신고가예요. 신고가기 때문에 사실 신고가는 문제가 뭐냐,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목표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순전하게 이제 운의 영역이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이 주가를 롤링하는 뭐 특정 주체, 외국인이 되었던지 기관이 되었던지 큰손이 되었던지 그 누군가가 정할 뿐이지 우리 같은 개인들이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잉그루드 랩이라는 종목은 이미 소개시켜드릴 5배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린 거고요. 이 종목을 매수하지 못 했던 분들은 이걸 이제 살 게 아니라 뭐다? 이 상단의 QR코드 노란 톡방 입장하시면요. 우리는 매일같이 수익을 볼 수 있는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매일같이 수익을 보는 그러한 매매를 진행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 이어지는 강의까지 이 H앱에 대한 아까 얘기했죠. 오늘 사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그 어떤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했지만 수익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분명히 HLB의 이 사태 속에서 굉장히 하루하루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오늘은 알찬 강의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이어지는 강의까지 따라오신다라고 하면은 HLB 사태가 왜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다고 하면 HLB 사태가 왜 우리에게 기회의 시장이 될 수 있는 건지, 이와 함께 HLB 사태 속 반사익을 통해서 10배, 20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분명히 존재한다면 그 기업은 무엇이 될지까지 강의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 주에만 두 번 듣는 종목입니다. 잉그루드 랩이고요. 오늘 또 1.12% 상승하면서 장 마무리했습니다. 한일 중 정상회의 소식에도 들썩였고요. 하지만 이 종목, 신규 매수보다는 오늘 추천해 주시는 다른 종목으로 눈을 돌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잉그루드 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수업 들어가기 앞서서 본방송 외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참여 방법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자, 먼저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가 하나 있습니다. 톡방으로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에 켜셔서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종목들 그리고 정보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톡방 입장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로는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스쿨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접속하시면요. 우리 전문가님 얼굴 사진 보이실 텐데요.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이 버튼만 클릭하시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오늘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빠르게 이동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도 거의 다 가고 있는데요. 이 금요일 마무리 잘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주짝짝 돼지꼬리 땡땡하실 준비 되셨다면 수업 시작할게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바닥주에서 매매를 해서 여러분들 계좌를 바꿔볼 텐베거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강의를 해볼지 오늘 방송 주제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할게요. 아까 앞에 얘기했던 내용 그대로예요. HLB 긴급호재 임박해 있다. 뭐 이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는 까봐야 알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호재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는 이 HLB 보유하신 분들 이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 분명히 제가 예상하는 가격대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가격 구간대 온다고 하면은 그냥 조용히 묻어 가두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사실 이거는 HLB를 보유하신 분들에게 하는 이야기고 나는 HLB가 없는데 지금 HLB를 사야 될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HLB 사태와 함께 오히려 반사익을 가지고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 제약바이오,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텐베거가 아니라 20배 이상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종목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기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과연 이 10배, 20배에 대한 수익 부분, 정말로 이 강태공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사실 중요하죠. 늘 말하잖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보여주면은 올라간 종목을 그만 얘기하라고 하는데 올라간 게 아니라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이 강태공 전문가의 강의를 보는 데 있어서 듣는 데 있어서 정말로 저 사람이 수익을 주는 게 맞는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작정적으로 저 사람이 수익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실력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믿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빠르게만 보고 간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제가 과거부터 소개시켜드렸던 종목들 보고 정말 몇 배가 올라갔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보면 아시겠지만 JLK라는 종목 최근에 이제 반도체로 많이 올라가고 있죠. 분명히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 JLK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하면요, 지금 봤을 때 10배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JLK 다음에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엔캠이라는 종목 역시도 제가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이 엔캠이라는 종목도 어떻게 되고 있다? 추천의 드스 당시가 여기예요. 10배가 올라갔어요. 10배. 자, 그리고 이제 가온칩스라는 종목. 가온칩스라는 종목 역시도 이 최근 파운드리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으로서 제가 5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고요. 이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되고 있다? 자, 보면은 주가가 10배 정도 상승하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시켜 드리고 역시나 몇 배? 자, 역시나 텐베거 10배가 올라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봤다고 해가지고 강태공 전문가 저거 약팔로 왔네,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분명 드렸어요. 늘 얘기하지만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안 믿어서 수익을 못 봤다 해가지고 강태공 전문가가 수익을 못 줬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여드렸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 이걸 사실상 10배라는 수익을 보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건 너무 어쩔 수 없거든요. 늘 말하잖아요. 내가 천만 원을 투자했으면 1억이 되는 거고요. 1억을 투자했으면 10억이 되는 거고, 10억이면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10배 정도의 수익률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기간이라는 건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한 달 만에 10배 이상 수익을 보겠어요? 그러니까 기간이 걸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분명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이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가지고 노란 톡방에 입장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10배는 아니어도 단기간에 몇 배, 2배, 3배 수익은 많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이게 4월 28일에 소개시켜드린 거예요. 어디서요? 노란 톡방에서 QR코드 촬영하셨던 분들, 입장하셨던 분들에게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사세요! 1000원대 사세요!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8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8배. 8배가 올라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KBR메탈 아까 제가 얘기했죠. 분명히 추천드렸다고. 그 아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시장이 빠지든 오르든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함께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저와 함께 하는 사람들 매일 돈을 벌고 있었다. 왜? KBR메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4월 달에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되고 있다. 자, KBR메탈 4배 정도 상승하고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빠르게 뭐 한국 BAC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한국 BAC도 어떻게 되고 있다? 3배. 그 다음에 YC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천드리고요. YC캠 어떻게 되고 있다? YC캠 3배. 자, 그리고 JMB 같은 경우도 추천드리고, JMB 같은 경우도 몇 배? 단기간에 2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라이트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천드리고, 빛과전자로 상호가 바뀌면서 몇 배? 2배.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 뭐 20, 30% 이런 거 다 뺀 거예요. 솔직히 뭐 하루면 20, 30% 수익 보죠. 근데 2배, 3배가 가려면은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좀 걸리기 때문에 2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만 좀 보여드렸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다 어디서 소개시켜드렸다.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도 강태호 전문가 저거 맨날 올라간 종목만 얘기하네 하는데, 이거 올라가기 전에 얘기했어요. 어디서? 이 상단에 QR코드를 촬영하셔서 입장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어느 정도 저는 실력이 검증된 전문가니까 믿고 따라오셔도 된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뭘 가지고서 이야기한다. HLB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왜 호재가 될 것인가와, 그리고 이 가격이 왜 이 가격이 되는지, 그 다음에 왜 조용히 묻어가야 되는지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뭐다? 이 HLB를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어요. 강태공 전문가 HLB에 엄청나게 물렸나 보네. 제가 매수해서 제가 들고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사세요 하면요, 저 법적으로 철컹철컹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저는 HLB 사실 얘기하지만 HLB의 기업 가치가 문제가 아니라,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저는 HLB 안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이건 보유하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고, 이 HLB 말고 또 반사익을 통해서 10배, 20배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HLB의 차트를 보셔야죠. 가슴 아픕니다. 11만 4천까지 갔던 게 4만 9천원. 가슴 아파요. 이거 안 봐도 뻔해요. 제가 이 많은 분들에게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그래요. 왜? HLB가 문제가 아니라 HLB는 단기간에 4배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은 이 강태공 전문가의 말을 안 듣죠. 이 임상 결과가 나오면은 주가 올라갈까, 여기서 전 재산 끌어다 사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 달?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심지어 뭐 한 달도 안 됐다. 한 달 돼서 이 정도인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운 나쁜 사람들은 아마 여기 이 직전날에 사가지고 아마 바로 지금 반토막 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차트만 봐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죠. 이 HLB가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는지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보유를 할 것인가, 가져갈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HLB가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났느냐? 자, 뉴스를 통해서 우리 다 알잖아요. HLB가 이렇게 이런 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뭐 때문이다? 자, FDA 신약 승인 기대감이 있었는데 불발의 한가라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게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과거에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이 메지온이라는 종목. 그러니까 이 HLB의 사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면요, 메지온의 과거를 보고 미래, 현재를 보면은 이 HLB의 미래를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메지온 같은 경우도 과거에 뭐였냐고 하면요, FDA 허가 실패하면서 추가적인 임상 결과를 더 내놔라, 더 달라라는 요구가 들어오죠. 자, 그러면서 메지온이 어떻게 됐다? 차트 보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던 종목이, 이 당시에도 봐봐요. 여러분들 아마 저 때도 8만원대 아까 똑같을 거예요. 아이고 이제 이거 승인 결과 나오면 메지온 더 날아간다면서 이렇게 올라탔던 사람들이 다이렉트 번지점프 하는
이런 상황이 HIV와 똑같이 형성이 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메지온도 그래요. 지금 제가 HIV를 이 가격 오면은 조용히 묻어 두셔야 된다 얘기했지만 이 메지온이라는 종목도 제가 과거에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설명드렸느냐.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메지온 보유자 긴급점검 이 가격 오면 풀매수 하세요라고 얘기했습니다. 풀매수 하세요. 그러면서 여기 임상을 다시 진행하든지 세 가지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회사의 방향성은 세 개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가격대 선을 딱 그어 드렸는데 이 메지온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정확하게 딱 제가 그어 드렸던 선 가격대에서 딱 와 가지고 주가가 몇 배? 5배가 상승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하락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재라고 생각하면은 이 사람들이 답도 없어요. 이 악재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든 살 궁리를 해야지 악재라고만 생각하면 미래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HLB 같은 경우도 메지온과 같은 방향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게 메지온도 얘기했지만 뭐 불발이고 이 불발, 이가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게 아니라 메지온 같은 경우도 뭐였냐고 하면요. 임상 자료를 더 갖고 와라. 임상 자료 결과 좀 부족하다. 이걸 좀 더 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겠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뭡니까? 이 HLB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불발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사실 허가 불발이라기보다는 항서 제약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자료 검토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뭐냐고 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HLB가 빠지는 이유가 사실 제일 재밌어요. HLB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FDA의 불발된 게 이 허가 불발이 리보세라니까 우리 회사 문제가 아니다. 어디에 문제다? 항서 제약의 문제였다라고 분명히 밝혔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어떻게 되느냐? 자, 항서 제약의 차트를 볼게요. 항서 제약 고요합니다. 항서 제약 고요해요. 우리 HLB는 지금 점화가고 두 방을 한가하고 있는데 항서 제약은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어요. 항서 제약의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왜? 왜 이렇게 되지? 아니, FDA 허가 불발이 항서 제약의 문제라고 하는데 왜 HLB만 이런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게 이제 차트를 보면 딱 이해되죠. 차트 비교해 드릴게요. 항서 제약의 월봉 차트고요. HLB의 월봉 차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고 하면은 항서 제약은 애초에 오른 게 없어요. HLB는 뭐다? 단기간에 아까도 얘기했죠. 4배, 5배, 6배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 HLB 같은 경우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FDA 승인 기대감으로 그냥 묻지마 매수했던 사람들이 다 손절치니까. 사실 간단해요. 손절도 안 치면 떨어질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이것도 참 재밌는 것 같긴 해.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참 이래요. 재밌어요. 다른 나라 증시는 이렇게 뭐 그냥 진짜로 뭐 이슈가 나오고 결과가 나와야만 움직이는데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이미 설레발을 너무 많이 칩니다. 김칫국을 그냥 사발적으로 들이키고 있죠.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이 HLB가 무너지는 건 뭐 때문이냐고 하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뭐 때문에 이 이제 단타꾼들이라든지 뭐 그런 물량이 들어와서 그렇게 된 거고 이 HLB의 이런 이 손절 물량이 사실은 계속 나와줘야 돼요. 나와줘야지만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나쁘게 좋게 표현하면은 뭐 개인을 털려고 이런 걸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뭐 생각하기에 따른 다른 부분이에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항서 제약이 뭐 문제가 뭐였는지 그리고 이 문제가 해결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뭐 할 수 있다. 이 지금이 매수할 구간인가 아니면 추가적으로 줍줍할 구간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항서 제약의 이슈 포인트가 뭐였냐고 하면은 아까 HLB가 얘기했던 항서 제약의 문제가 있던 딱 이슈 포인트가 딱 두 가지예요. 자, 첫 번째는 뭐다? 제조 공정의 문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너희의 이제 뭐 시설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회사에 뭘 맡기려고 했는데 시설이 굉장히 뭐 더럽다.
우리가 음식 식품을 여기다가 제조 공제를 맡겨야 되는데 그 식품 만드는 거 보러 갔더니 굉장히 뭐 공장이 뭐 바퀴벌레 나오고 더러우면은 못 하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뭐 제조 공정에 따른 뭐 어떤 이 기기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위생 뭐 환경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뭐가 된지 모르겠지만 제조 공정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다?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문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임상 결과에 따른 이 임상 결과에 대한 이 실사 그런 거 확인 과정에 있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봤을 때 최근에 뭐예요? 이제 HLB가 바이오 포럼을 개최하죠. 그래서 보면은 HLB가 항서제약과 함께 바이오 포럼을 개최하면서 여기에 대한 사업 전략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대답을 내놓는데 자, 첫 번째가 뭐다? 자, 아까 제조 공정에 대한 부분. 자, HLB 신약 불발은 뭐였다? 퍼실리티 문제였다. 퍼실리티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시설 그런 문제겠죠? 그래서 FDA 미팅을 신청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지금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자, 항서제약, 프랭크 지약 부사장은 뭐 한다? FDA는 항서제약의 퍼실리티, 그러니까 시설과 관련된 마이너한 문제가 있다고 알려왔으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이너한 문제가 있다고 알려놨는데, 정확한 내용은 모른대요, 자기들도.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봐야 된다? FDA의 코멘트를 들어봐야 된대요. 그래서 아까 뭐예요? FDA의 미팅 신청을 한 이유가 정확한 이 내용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보완 자료를 뭐 요청한다든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이 FDA에서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첫 번째 내용 우리가 일단 당연히 HLB가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첫 번째 내용이 뭐다? 이 FDA의 노코멘트였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 해소는 뭐에서 해결을 가능하다? 이 내용은 일단 FDA와 미팅을 해야지만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 호재가 뭐가 되겠어요? 이 FDA와의 미팅을 통해서 이것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 FDA 승인이 아예 안 해줘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다시피 추가 자료, 보완 요청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해가지고 뭐가 될 수 있다? 다시 승인에 대한 접근성으로 인해가지고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자, 두 번째는 이거는 사실 뭐 오히려 그냥 대놓고 호재다라고 한번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자, 두 번째는 FDA, BIMO라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죠? 바이오 실사 모니터링, 그러니까 임상.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BIMO에 대해서는 문제 삼은 적이 없대요. 그래서 보다시피 항서제약은 FDA가 리보세라닙, 캄렐립 주막 인상과 관련한 현지 실사의 경우 문제 삼은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봤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상에 대한 시설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뉴스를 봐도 뭐라고 해요? 그 다음 뉴스를 봐도 엘레바 정세호 대표는 우리 임상은 13개국 53개 임상 사이트에서 의료기관에서 진행했는데 FDA는 환자가 많았던 하얼빈 센터로 실사 나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FDA가 다른 곳도 실사를 하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될 뿐인 거지. 뭐다? 임상 결과라든지 자료에 대한 문제는 없었고 이 임상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아무런 영향도 없고 관련도 없다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두 가지가 또 뭐예요? 아까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시설 문제. 이거는 미팅을 통해 가지고서 해결할 거다. 해소할 거다. 해소되면 이제 미팅 이후엔 호재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또 호재는 뭐가 되겠어요? 아까 이제 임상 결과를 문제로 삼았다. 이 원래 처음에 이제 루머 뭐 이렇게 나온 게 뭡니까? 러시아 이 아무래도 이 임상 시설 이 보러 가려고 하는데 지금 여행 금지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여행 금지국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실사를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건 아무 문제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두 번째 내용은 그냥 이거는 아무 문제 없음 관련 없음 이거는 뻥임 루머임 이러고 있으니까 오히려 뭐 봤을 때는 또 호재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해요? 이제 HLB 가서 뭐라고 한다? 문제는 시설뿐이다. 결국 이거예요.
문제는 시설이 문제고 CRL 수령 후 허가까지 평균 6, 7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제 6, 7개월이면 허가 될 거다. 우리가 FDA 미팅 신청도 했고 FDA 미팅 해가지고 이거 딱 해가지고 우리가 딱 다시 수정해서 딱 하면 이제 허가 된다. 임상 이제 여러분들이 다시 좋아하는 뭐가 생겼어? 허가 불발 떴으면 이제 악재 소멸,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6, 7개월 뒤에 다시 FDA 승인 기대감이 생기는 거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HAB라는 종목을 봤을 때 저는 오히려 이제는 뭐예요? 자, 보면은 자 과거의 차트가 뭐다? 원래 주가가 여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FDA 기대감으로 이만큼 올라갔죠? 그리고 다시 원래 주가로 들어오고 있죠? 그럼 이 구간 안에 들어올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돼요. 저가 매수의 기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지금 HLB의 이 악재가 끝났나라고 하면서 이 가격대, 원래 올라가기 전에 가격대 오니까 외국인이 지금 뭐하고 있다고요? 매수를 하고 있다고 이제 뉴스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다 떨어졌나? 개인 다 털렸네. HLB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HLB를 뭐라 생각하느냐.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이 가격대 좀 들어오면 빠질 때마다 물 타놓고 기다리면은 탈출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라 했어요. 저는 HLB를 사라라고 얘기하는 방송은 아니에요. 왜? 사실상에 저는 이 HLB를 들고 있는 분들 좀 잔인한 얘기지만 스스로가 자기 반성을 해야 돼요. 이거는 결과가 정해진 거였어요. 왜? 여러분들은 하면 안 되는 짓을 했어요. 왜 HLB를 제가 이 기업의 미래가치와 무관하게 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느냐? HLB의 연봉 차트를 볼게요. 400원짜리예요. 400원짜리가 12만 9천 원. 정확히 몇 퍼센트? 3만 500%예요. 100%, 200%, 300%도 아니고 3만 500% 상승한 구간에서 두 배 올라가길 원해서 샀다. 그럼 7만 포예요, 7만 포. 야, 6만 포죠, 6만 포. 두 배 더 올라가면은. 그냥 애초에 이 자리에서 매수한 게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주식쟁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3만 500% 올라간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냐. 그래서 저는 얘기한 거예요. 저는 HLB를 보유하신 분들 너무 가슴이 아프지만,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오늘 HLB에 대한 이런 전략을 얘기하지만, 이걸 저는 신규분들한테 사라고 얘기 안 한다고요.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 3만 500% 올라갔는데 이거는 본인들의 욕심을 탓하셔야 돼요. 차라리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기서 욕심내고 있을 때 강태공 전문가 못 믿을 때 차라리 그냥 HLB 보지 않았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뭐 JLK라든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엔캠이라든지 하물며 스카이무스 테크놀로지 저가형 스모캡 종목이라고 욕할 때 차라리 그거 샀으면 8배는 먹었지. 3만 500% 상승한 자리에서 매수 들어간 것부터가 사실 잘못이다 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고 다만 그럼에도 뭐다? 이 HLB 차트를 보고 여러분들 배우셔야 되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뭘 배우셔야 되느냐? 3만 500%가 올라갔잖아요. 주식시장에서 3만 퍼센트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뭐기 때문에 가능하다? 제약바이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늘 얘기하는 게 주식시장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꿈과 희망의 나라 에버랜드라고 하지만 이건 어린이들한테나 에버랜드고 지금 꿈과 희망의 나라는 우리 푸바오와 함께 에버랜드는 이제 많이 저물었죠. 우리 성인들 주식하는 분들에게는 꿈과 희망의 나라는 어디서 나온다? 제약바이오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하면서 2차 전지도 못 만들었던 게 제약바이오의 엄청난 랠리예요. 3만 퍼센트를 누가 만들어요? 제약바이오에서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이 제약바이오 지금 당장 봐도 이게 아까 HLB가 3만 퍼센트라 했잖아요. 뭐 때문에? FDA 기대감 때문에. 근데 이 FDA가 엮여주면요. 과거에 동일했던 게 뭐다? 메지온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메지온 같은 게 어떻게 돼요? 메지온도 신약 허가, FDA 신약 허가 기대감은 20배가 올라가요. 20배. 20배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흔한 게 아니에요. 자, 신라젠이라는 종목. 미 FDA 혁신 치료제 심장암 병용 요법 부각이 되면서 FDA 기대감으로 몇 배 올라가요? 20배가 올라가요. 자, 그리고 랩지노믹스라는 종목. 랩지노믹스 어떻게 되고 있다? 15배 상승. 어디? 미 FDA 이슈에 15배가 상승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꿈과 희망이 나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FDA랑 엮이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HLB 사태가 터졌음에도 국내 K제약바이오들은 뭐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이 FDA에 진출하기 위해서 다음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멈추지 않는 K신약 미진출 위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HAB에 멈춰있을 게 아니에요. HAB를 사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급등하는 종목을 사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HAB의 이 과거에 급등했던 이력을 보면서 우리도 뭘 노려보면 된다? 바로 이거죠. FDA 제약바이오 이슈. 왜? 아까 봤잖아요. FDA 반사이익을 찾아서 그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는 최소 10배 이상 상승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뭐예요? HLB를 살 게 아니라 오르지 못했던 바닥에서 나 사주세요 기다리고 있는 옥석 가리기로 저 바닥에서 진흙탕 속에 숨어있는 진주를 발견하셔야겠죠. 그 오르지 않은 종목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봐야 돼요?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심지어 제약바이오, 지금 제약바이오를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 왜 근데 갑자기 내가 지금 제약바이오를 사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기본적인 꿈과 희망의 나라가 맞아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 그룹주, 에코프로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 이런 종목들만 과거에 여러분들 계속해서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주식을 오래 해보셨던 분들은 이 제약바이오가 얼마나 대단하냐고 하면은, 이제 뭐 메지온이 됐던, 뭐 알테오젠이 됐던 이 제약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이 모멘텀의 종목이 하나만 움직인다. 에코프로처럼 하나만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뭐가 일어나느냐? 제약바이오 테마가 생기면서 묻지마 제약바이오 열풍이라 해가지고 그냥 뭐뭐 젠이다 자고 일어났더니 상한가가 오고 있고요. 뭐뭐 프로젠이다 자고 일어났더니 상한가가 있고 뭐뭐 헬스케어다 상한가가 가고요. 뭐뭐 HNG다 상한가가 가고요. 그냥 뭐뭐 제약이다 그냥 점상 가고요. 제약바이오가 그만큼 수익 보기 쉬운 거예요. 그럼 제약바이오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저가 매수에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또 뭐냐고 하면은 자 과거 작년 뭐예요? 작년부터 나왔던 이야기가 뭐예요?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은 이제 내년, 이제는 올해죠? 최대 수혜업종은 누가 된다? 제약바이오가 될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제약바이오가 어떻습니까? 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바닥, 이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2020년도 이후에 제약바이오 보면 다 이렇게 다이렉트 수직하강 했거든요? 수직하강?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뭐 이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아까 잉그루드렉 같은 경우도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나서 막 몇 배가 상승했다 했잖아요. 다섯 배 막 상승했다 했잖아요. 막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드리고 막 두세 배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막 그 굉장히 많은 종목들 실리콘2 같은 경우도 지금 신고가 가고 있고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올라가는 이유가 또 뭐였냐고 하면은 화장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이 한알령 이후에 다이렉트 이거였어요. 다이렉트 번지점프대. 근데 이제 뭐가 됐다? 이 시장 수혜를 받기 시작했고 K-뷰티 열풍이 불기 시작하고 실적이 나오니까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너무 낙폭이 컸다라고 하면서 그냥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사실 진짜 실적이 안 나오는 화장품주들도 그냥 화장품이니까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하냐고 하면요. 2020년도 이후에 금리 인상 이후에 지속적으로 다이렉트 이렇게 쫙 무너졌어요. 제약바이오가 최소 정말로 반이 넘어가는 제약바이오 업종 반 이상이 최소 반토막 정말 큰 거는 마이너스 80%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가 되고 난다고 하면은 제약바이오를 매수해가지고 금리 인상 직전 그 자리까지만 가져도 몇 배 그냥 4배 5배 6배는 그냥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최대 수혜 업종은 제약바이오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고 지금 시장은 뭐하고 있어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게 뭐 오늘 빠지게 됐지만 최근에 뭐하고 있어요? 3대 지수 역대 최고 마감할 만큼 이 최고 마감하는 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에? 금리 인하 신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거다 말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로 보고 있냐? 금리 인하 확률을 72%까지 보고 있어요. 72%까지. 뭐 앞으로 여기서 뭐 추가적인 6월에 아마 제가 봤을 때 유럽에서 이제 진짜로 금리 인하를 먼저 시작을 해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9월에는 큰 폭은 아니어도 작게나마 금리 인하를 스타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코앞에 둔 지금 뭐예요? 우리는 제약바이오를 저가 매수의 기회, 최저점의 매수 기회로 좀 삼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럼 이 제약바이오를 놓고 봤을 때는 과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매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렇잖아요?
제약 바이오 너무 많아요. 제약 바이오도 FDA 임상 시 신청한 기업들도 사실상 많고 제약 바이오도 본다라고 하면은 뭐 골관절염도 있고 줄기세포도 있고 항암 우리 최근에 이제 항암 이슈 굉장히 많이 크게 갔죠. 그다음에 뭐 비만 치료제도 사실 이제 치료제 제약이에요 제약. 그다음에 이제 뭐 치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정말 다양한 것들 정말 다양한 제약 바이오 테마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제약 바이오를 논할 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살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FDA만 엮여도 3배, 4배, 5배, 10배, 최소 10배였잖아요. 아까 올라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과연 어떤 FDA를 보는 게 좋을까를 생각해봤을 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정말 찾고 찾아봤더니 이것만큼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다가오는 이슈가 뭐냐고 하면은 과거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자, 이게 올해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작년 뉴스예요. 우리 작년에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펩트론이라든지 이런 거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 이 상단에 노란 톡방 QR코드 참여해서 저랑 함께 하셨던 분들은 우리 작년에 비만 치료제 가지고도 막 2배, 5배, 6배 이렇게 수익 받던 거 막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올해는 비만이다라고 하는데 이 올해가 작년 뉴스고요. 그러니까 내년 최대 하두, 그러니까 올해 최대 하두라는 거겠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의 최대 하두는 뭐다? 알츠하이머다. 그러니까 치매 치료제가 될 것이다. 라고 과거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치매 치료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음 뉴스를 보면 뭐 한다고 해요? 이 치매 이제 약으로 잡는다고 하면서 내년에 뭐예요?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 활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년이라는 게 보면은 이제 이게 또 작년 뉴스예요. 작년 뉴스. 그러니까 작년 뉴스 기준으로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올해는 사실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이제 시장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올해 이 바이오의 키워드는 과거부터 얘기가 나왔던 게 비만은 작년에 이어서 이어져서 올해까지 비만이다라는 거고 이제 올해 또 두 번째 키워드 총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어요. 제약바이오의 첫 번째는 비만, 두 번째는 이제 알츠하이머, 세 번째는 항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알츠하이머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고 이 알츠하이머가 지금 시점에 주목받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죠. 하필이면 지금 타이밍에 또 뭐가 나와요? 6월 10일에 미국 FDA가 뭐 한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돈 안에 밥이에요. 이 기자분이 밥을 먹고 싶었나? 맙입니다. 맙이고요. 어쨌든 그래서 허가 논의라 해가지고 이 FDA 허가 논의가 이제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정말 이제 허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FDA를 통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승인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불기에는 충분하다는 거죠. 특히나 지금 뭐라 했어요? 6월 10일이잖아요. 그럼 6월 달이면 아까 뭐라 했어요? 유럽이 금리 인하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9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사실은 어느 정도 확률이 더 높아져요. 그럼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약바이오가 다시 수급이 붙을 때 누가 올라갈 수 있다? 알츠하이머가 함께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알츠하이머 관련되어 있는 FDA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예요. 그래서 늘 그래요. 사람들이 왜 종목은 안 알려주시느냐 하는데 저는 그래요. 기브 앤 테이크.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주는 만큼 여러분들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실 분들은 상단에 QR코드 정도만 촬영하셔서 입장하셔도 제가 이거 그냥 오늘 밤에 바로 지난주에도 그랬고요. 지금 상한가 스쿨을 진행하는 근 6개월 동안 지금 뭐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이 노란톡을 통해서 모든 종목들의 가격 전략이라든지 대응 방법들이라든지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의 히든 종목은 뭐다?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 치매 신약인데 심지어 미 FDA 최종 임상 신청을 했어요. 세계 최초. 그리고 아까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게 정말 허가 난다고 하면요. 세계 최초 치매 신약이었던 이 기업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주가가 덩달아 급등할 수밖에 없죠. 왜? 최종 임상 신청이었기 때문에 이거 결과 슬슬 나올 때 됐거든요. 그럼 아까 뭐예요? FDA 엮였으면 10배 속에 날아가야지. 역사가 보여줬으니까. 그 다음에 세계 최초 경구용 치료제로서 1조 5천억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사익이 나와줬고요. 제일 중요한 대하락수세 돌파 임박이기 때문에 차트만 딱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야, 딱 해서 급등 나온다. 야, 돌파만 나오면 이거 역사가 보여줬던 FDA 관련되어 있는 제약 바이오는 몇 배가 올라갔다. 최소가 10배였어요. 10배고 후속주로 승부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는 많은 거 얘기하잖아요. TV 방송이 끝나는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저와 함께 하셔도 좋고, 정말 나는 귀찮다, 귀차움이 너무 심해요, 그냥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만 좀 알려주세요, 종목 알려주세요, 그냥 QR코드 촬영으로 끝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바닥주 1타 강사 강태공 전문가님 수업 듣고 오셨고요. 저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보고 계시는 화면 좌측 상단에 QR코드 하나 있습니다. 톡방 입장 가능한 QR코드죠. 카메라 앱 키셔서 QR코드 갖다 대시면은 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톡방 안에서 많은 정보들,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톡방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초록 검색창에 상한가 스쿨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우리 전문가님들 얼굴 사진 있습니다. 얼굴 사진 바로 옆에 깜빡깜빡하는 빨간색 방송 보기 버튼이 하나 있을 텐데요. 이 버튼만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버튼 클릭하면 무료 방송 입장이 바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은 지금 방송 끝나자마자 저녁 8시부터 진행하고 있으니까 지금 방송 보시고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따른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